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보르노이 교보 제12호 스펙, KB 제21호 스펙, 2일차 12시 25분, 네, 최악 경쟁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위에서부터 보르노이고요. 네, 아래쪽이 스펙입니다. 교보 12호 스펙, KB 21호 스펙이죠. 최악 건수는, 뭐, 보르노이는, 네, 7천 건 정도 최악 건수가 들어왔고요. 1.1억을 청약했을 때, 미래 같은 경우에 670주 정도 배정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네, 2,7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는 거고요. 증거금은 263억 원. 굉장히 저조하게 들어왔다. 평균 영향률이 4 정도. 일단은 종목이 많으니까 헷갈리면은 보르노이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가끔 가다가, 네, 이렇게 바이오 올라오는 종목들이, 플러스 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최근에, 네, 금리 문제나 이런 이슈 때문에 수요 측 경쟁률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종목, 좋은 종목 다 가다 보면은 결론은, 네, 또이또이 또는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네, 수요 측 경쟁률이 안 좋은 거는 가끔 가다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여행을 바라기보다는 아예 제끼는 게 정신건강이나 수익률 관리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스펙이, 교보 스펙이 최악 건수가 3,500건밖에 안 들어왔죠. 지금 균등이, 네, 한 200주 정도 배정이 되고요. 비례안주는 98,000원. KB는 비례안주가 24만 원이고, 균등은 지금 현재 63주 정도 되죠. 14,970건 정도 들어와가지고, 최종을 예상을 해보면은, 네, 보르노에는 최종 한8 정도 경쟁률이 나올 거고요. 비례 한 주는 한 30만 원 정도, 균등은 한 10주 내외, 10주 중반 정도로 배정이 될 겁니다. 교보 같은 경우에는, 예상 균등 한 100주 정도 배정이 될것 같고요. KB 20으로 스펙 같은 경우에는 31주. 같은 조건이라면은 교보에 청약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수수료도 1,000원이고, 이건 수수료 1,500원이고, 뭐둘다 해서 균등 다 받아도 되고요. 보통 2,150원 정도 전후로 가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30주 받으면은 4,500원이죠. 그럼 한 3,000원이 남는 거죠. 비례는 지금 뭐 1.4억, 1.6억인데 뭐 20만원, 48만원인데 당연히 교보 쪽이 유리하고요. 뭐 어차피 증권사에 따라서 종목이 따라가지고 스펙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삼성 스펙 외에는 주관사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이 없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청약을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여쭤보신다 그러면, 저는 보르노이는 제끼고, 교보랑 KB는 균등은 할 거고요. 레이저셀은 비례를 해야겠죠. 하고 위니아이드는 균등 정도만 너무 배정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균등도 다 들어가진 않고요, 가족회사까지. 네, 조금 수량 조절 좀 해서 균등만 받는 전략으로. 만약에 레이저셀이 배정이 너무 적다 그러면은 스펙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1.4억에 160만 원 정도 배정이 된다 그러면은 15%죠. 아, 15% 아니라 2,150원이니까 한 7% 8% 정도, 8% 정도 예상하면은 8에는 8, 86에 48, 네, 13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니까, 레이저셀의 불확실성보다는, 네, 확실한 스펙 수익이, 뭐 확실하다고 해서 100% 확실한 건 아니고 이전 데이터가 그렇다는 내용이니까 괜히 오해 마시고요. 그 정도로 경쟁률이 나온다 그러면은 청약을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